시네지 톡. 경주 최 씨, 그죠? 경주 최 씨. 이제 경주 최 씨들은 물론 이제 최치원 선생 선대가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고은 최치원 선생을 시조로 이렇게 모시는 집안이 이제 경주 최 씨인데, 우선 우리 문창호라는 시호를 받으시고, 고려 현종 때 문묘에 배양된 신라 때 두 분인데, 최치원 선생하고 설총 선생, 고려 때 정몽주, 안향 이 네 분을 제외한 14분이 이제 조선족분이고 그래서 동국 18현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문묘에 배양된 분이 이제 최치원 선생이신데 뭐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육두품 신라는 그 혈통을 아주 중시했는데 그 육두품 출신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재여가지고 12살에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어서 10년 안에 벼슬을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주 엄한 명을 내리시게 되는데 뭐 일화 중에 18 그러니까 가시고 6년 만에 이제 당나라에 빈공과라고 빈공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거기서 장원급제를 하고 중국에도 이제 문명을 떨치게 되는 게 역사책에도 나오는 토황소 경문. 황소라는 사람을 그 토벌 하는, 그 예를 들면 투항해라. 너는 어떠한 죄명이 있다. 이렇게 경문을 써붙이는 거예요, 경문을. 토황소 경문으로 이제 중국 당나라 전역에 문명을 이렇게 떨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중국, 신라에 이제 벼슬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배운 그런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출신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청을 해요. 외직을 자청을 해. 지방관으로 난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함양군수도 하시고 바로 이곳 태산. 이 지역이 옛날에 태산군이라고 했는데 신라 때. 나중에 이제 태인현이 되는데, 태산군에 이제 군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뜻을 이렇게 잘 펼쳐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이 양반을 존경을 해서 살아있을 때 사당을 세운 사당 이름이 태산사야. 태산사. 여기서 직을 마치고 가신 뒤에 물론 사당을 세우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태산사터가 남아 있었는데, 조선조 때 이제 유교를 숭상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숙종 때 이 지역이 무성이에요. 무성 그 무슨 뭐 여기에 무인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네 이름이 무성이야. 피람서원도 피람리여서 이제 붓바위가 있다 그래서 피람서원이고 이게 무성리여서 이제 무성서원을 세우게 되지. 이제 숙종의 어필 사역서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원이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다가 이번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고 47개 서원 중에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회철되지 않는 서원, 그래서 무성서원. 그 당대의 학자이고 우리나라 특히 유교 또 불교 도교 아주 뭐 이분은 유불선 3교에 아주 통달하신 그분이신데 그 많은 업적을 남기신 고운 외로울 꽃자 구름은 자 고운 최치원 선생을 모신 사당이 이제 무성서원이시고 자 현대 인물은 아무래도 우리 김영주가 정국입니다. 난 지금 떨고 있니? 김인숙
어, 모래시계. 모래시계. 최민수. 최민수. 아, 그렇죠. 최민수. 그렇죠. 최민수 씨가 경주 최 씨. 네네. 한국 시리즈 4승 투수. 유일한 KBO 유일한. 선동열 투수와 라이벌. 어, 최동원. 아, 그렇죠. 최동원. 그렇죠. 너무 요절해서. 그러니까. 아, 최동원 아쉽죠. 선수가 경주 최 씨. 아. 한국 시리즈 4승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선발 투수로 4번을 이기려면 4경기, 7경기 중에 4경기를 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이길 때마다 최동원 선수가 던졌다는 거예요.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회식하면서 이렇게 코피를 그렇게 쏟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동원 선수가 그렇게 그 강철파를 지냈던 마지막에 삼성과 트레이드 되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아, 최동원 선수가 경주 최씨.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훈아. 나훈아 씨는 나신데? 아닙니다. 나훈아 씨가 최홍기. 아. 경주 최씨입니다. 아, 본명이. 아, 경주 최씨.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증문즉설. 아, 증문즉설. 증문즉설. 법륜스님. 법륜스님. 아, 법륜스님. 법륜스님 숙명이. 아, 법륜스님. 경주 최씨시군요. 법륜스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원이 문화유산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호남의 서원 특별 탐방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네.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영남의 네네네. 도동서원이라든지 소 이제 충남에 있는 도남서원 같은 데도 우리가 공심을 하면서 그럼요. 그 집안의 내력을 좀 알아보는 좋죠. 시간도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의미가 좋잖아요. 한국 이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니 그 기념으로 한 번씩 자녀분들 데리고 여행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회에 걸친 호남 특별 탐방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성씨 순례를 떠나게 될지 아, 기대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